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 특집.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인터넷 방송계의 손석희가 되고 싶은 게임 BJ 대석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특집 방송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오늘 참여하게 된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 남자 최국이요. 예. 여러분들 저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실 겁니다. 예. 이번 인터넷 방송장은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양아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양아치지만, 그 양아치들을 다 뿌리를 뽑고, 저 하나만 남아서 이제 하나뿐인 양아치를 만들었어. 예. 저 하나만 이제 양아치가 되고 싶은 직컹이고요. 요즘 이제 여성우대가 많은데, 여성분들의 인권을 줄이고, 남성 인권을 올려서 노가다 하는 남성들을 줄이고, 노가다 하는 여성들을 늘 남성 수명을 2배 이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저만 인간 같은데요. 저는 14년 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디스입니다. 예. 참 더럽고 역겨운 방송장.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잘 살고 이제 반대로 성실하고 순수하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인데, 저는 이런 세상을 바꾸어서 일명 학고로 불리우는 BJ들이 더 이상 학고가 아닌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송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한분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7규 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들이 남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인생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성기 노출할 수도 있고, 뭐 지역 비하 뭐 마누라를 팰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너무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인터넷 방송장이 된다면, 적어도 인터넷 방송에서만큼은 이제 남성들이 도박도 하고, 성기 노출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비하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마누라를 팰수 있는 그런 남성들의 인권을 올리며 보장을 하는 인터넷 방송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쁘고 섹시한 여성들, 모든 남성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 남성들이 한 번씩은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인터넷 방송 문화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 직홍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그 철구 씨가, 아유, 칠규 씨죠. 미안합니다. 제가 철구 씨 팬이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은 길었고요. 아니, 말이 길긴 뭘 길어요. 왜 철구 씨랑 저를 비교를 합니까? 저는 칠규라고, 칠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헛소리가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이 발언은 이제 철구 씨랑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고, 우리 칠규 씨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같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남성 인권들이에요. 바로 남성 인권들인데, 남성분들이 설 자리가 없고, 나라를 지켜도 결국 아무런 보상이 없고, 치료비는 다 자신이 내야 되고, 몸을 다쳐도 다친 채로 그냥 바보같이 살아가는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들이 힘쓰는 일을 하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여성들이 시켜서 남성들은 지금껏 받아온 수고와 고통을 줄여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명을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꼭 뽑아주시고요. 자,
참 개소리들 많이 들으시느라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같은 후보자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참 창피하고요. 예. 어떻게 같은 이 인터넷 방송장 후보로 나온 사람의 이름을 다른 인터넷 방송자랑 헷갈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두 쓰레기랑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두 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도 계시고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적당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유명 BJ들의 유명 BJ들이 버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 시에는 10%, 500만 원 이상 시에는 30%, 1000만 원 이상 시에는 50%를 이제 거두어서 그 수익을 이제 10%, 30%, 50% 이제 걷어낸 수익으로다가 다른 이제 시청자 수가 적은 BJ, 물론 이제 비도의적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도의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 수가 적고 또 후원을 적게 받는 BJ들이 이제 분류가 뭐 가장 시청자 수가 적은 비율, 뭐 수익이 가장 적은 비율 분류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 1단계부터 1단계 분들이 가장 많이 받고 2단계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조금이나마 방송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해서 이제 인터넷 방송의 평균화,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너무 적게 버는 이 평균화를 좀 만들어서 적게 버는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인터넷 방송할 수 있고 도의적으로 건전하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성실하게 방송을 하고 착하게 방송을 하지만은 수익적인 부분에 시청자 수가 적어서 참 후회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범죄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게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수익을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존중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낮춰서 또 이제 건전한 착한 방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1위를 하고 어떤 분들이 2위를 할지 결과를 60초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뭐 추가적으로 뭐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지만은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개수작도 부리고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결과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1위는 7규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2위는 바로 지콩씨입니다. 예. 굉장히 착하다고 이제 좋은 방송을 하겠다고 했던 이디스씨는 3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세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지금 나온 결과는 재미를 위해 만든 결과가 아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여러분들의 신념이 좋은 방송자들보다 그냥 하루 재미있고 즐기기 위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바꾸어야 합니다. 예. 죽이고 죽어가는 이 썩어빠진 인터넷 방송자들을 이 방송 문화를 살리고 또 못된 악의 방송자들을 차단하여 보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만들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들의 조금 더 큰 관심과 또 이제 인터넷 방송 관계자분들의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봅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